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뭐 신입사원이나 직원들 중에서 나 이거는 진짜 나랑 참안 맞는다. 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직원들은 정말 싫어요. 인상 쓰고 있는 직원. 웃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친절한 말투, 뭔가 말투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밝은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우울하게 있거나 네, 그거 그래서 정말 저도 저는 네, 같이 공감해요. 일하는 정말 팀들도 공감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천희 씨도 그렇고 저도 이제 디자인 관련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보면 이렇게 무드가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예, 그게 참 처음에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거를 감정 기복이 좀 예, 심하다고요? 굉장히 심한데, 근데 저는 진짜 프로라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그 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인상을 쓰는데 일을 계속 잘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그리고 괜찮으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일을 잘 못해. 근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천희 씨가 얘기하는 인상을 쓰고 그 애티튜드 자체도 좀 맞아요. 인상스럽다는 얘기인 것 같아. 정말 인상을 막 쓰는데 일을 잘하면 바로 같이 들어가죠. 저도 팀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명이 하루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거면 저는 가서 물어봐요. 오늘 혹시 뭐안 좋은 일 있어? 라고 잠깐 얘기 좀 할까 하면서 풀어주고 그게 괜찮아지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일 지속된다면 사실은 같이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불편해지고 모두가 다 불편해지다 보니까 회사 오기가 다 싫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돼서. 들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사람은 같이 일을 아무리 잘한더라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게 파벌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뭐 이렇게 누구 이거 험담하고 그렇지 않아? 그 우리 둘만 오늘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꼭 이렇게 그 안에서의 꼭 파벌 싸움 하려고 그러고 누구 험담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파트너 혹은 밑에 부하 직원 일 진짜 잘하고 정말 인간성도 좋고. 최고죠. 근데 이런 사람 극히 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창업해요. 나가서 창업해요. 맞아요. 맞아요. 꼭 잡고 싶은데 꼭 나간대. 그래서 최고가 일 진짜 잘하고 착한 성격 사람, 좋고. 성격 좋은 사람. 두 번째가 성격은 뭐 하여 뭐 그런데 일을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여기는 조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충격적이었던 게세 번째가 일도 못하고 성격도 안 안 좋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최악은 일을 못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왜요? 그랬더니 일을 못하고 성격이 안 좋으면 그냥 안 보면 된대요. 그냥 아 우리 아름답게 빨리 이별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일은 좋은데 잘한대. 이 일하고 안 맞으면은 아이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